안녕하세요. GPT 러스트 2급 1번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기본 툴 활용입니다. 됐센 도큐멘트 크기를 설정하기 위해 Ctrl N을 눌러 새로운 도큐멘트를 열겠습니다. 먼저 단위가 밀리미터인지 확인을 하고 위스는 100, 하이트는 80을 입력합니다. 어드밴스드 탭을 클릭해서 컬러 모드가 CMYK인지 확인한 후에 OK를 눌러 도큐멘트를 만듭니다. Ctrl R을 눌러 눈금자 보기를 합니다. 도큐멘트 왼쪽 상단에 0, 0의 원점을 맞추기 위해 마우스를 눈금자 왼쪽 위로 가져가서 드래그를 통해 도큐멘트 왼쪽 모서리에 맞춰서 0과 0 원점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눈금자로부터 안내선을 꺼내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표시를 합니다.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미리 표시해 놓았습니다. 완성된 형태 또한 가이드 형태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일단은 도형과 펜툴로 호랑이의 왼쪽 얼굴 모양을 만든 후에 좌우 대칭으로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몸통 부분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번하게 사용하는 도구들은 도구 상자를 꾹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에 분리 막대를 클릭해서 그림과 같이 미리 설정해 놓습니다. 오른쪽 패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패널은 패널의 아이콘을 화면으로 끌어내어 설정해 놓고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펜툴로 왼쪽의 형태를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고정점을 클릭해주고 드래그를 통해 곡선을 그립니다. 곡선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 먼저 드래그한 고정점에 마우스를 클릭해서 한쪽 핸들을 삭제해준 후에 드래그를 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고정점에 클릭하여 그림과 같이 완성을 하겠습니다. 재생 컬러인 C10, M50, Y70을 지정해서 넣습니다. 그 다음에 얼굴의 문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펜툴로 계속해서 열린 패스를 그리겠습니다. 디바이드를 하기 위함인데요. 이때는 면과 충분히 겹치도록 선을 그려주고요. 반드시 면은 없음, 테두리만 임의 색상을 지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유는 디바이드 과정에서 불필요한 면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디바이드에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눌러서 면을 분할해 줍니다. 면 분할이 이루어지면 그룹처럼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선택 도구로 더블 클릭해서 경리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경리 모드는 그룹을 분리하지 않고 자체 오브젝트를 편집할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제시된 컬러대로 면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ESC를 누르거나 도큐멘트의 빈 곳을 더블 클릭해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 다음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펜툴로 그림과 같이 입부분에 해당되는 패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스의 방향 전환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펜툴은 연습을 많이 할수록 실력이 늘어나니까 꾸준한 연습 부탁드립니다. 닫힌 패스함은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마지막 점이 만나서 펜 옆에 동그라미가 뜨는 게 닫힌 패스입니다.
베스텐 칼라를 지정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눈썹과 눈 모양을 그려보겠는데요. 다시 펜도구를 이용해서 0 칼라 K100을 지정해서 눈썹의 형태를 받침 패스로 그리겠습니다. 눈을 그리기 위해서 엘립스를 선택하고 타원 형태를 그려 배치하고 0 칼라 흰색, 테두리 검정, K100을 지정한 후에 스트로크는 1포인트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크기가 다른 원을 그려 배치를 한 후에 제시된 칼라대로 색상을 지정해 줍니다. 눈의 형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귀의 형태를 그리기 위해서 귀 모양 위에 Shift를 누르면서 정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점을 안다면 Alt와 Shift를 동시에 눌러서 그릴 수 있습니다. 0 칼라는 제센 색상 C10, M60, Y70, K10을 지정하고 테두리 없음을 설정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원의 하단과 오른쪽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고 Shift를 눌러서 클릭하면 동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런 후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90%를 입력해서 패스 하단을 그림과 같이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귀 안쪽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오브젝트의 패스에 옵셋 패스를 지정하고 3D를 체크합니다. 옵셋은 이동 거리를 얘기합니다. -3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 축소된 복사본을 만든 다음에 제시된 칼라 C60, M80, Y80, K50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테두리 색상을 지정하겠습니다. MY50 패스입니다. MY50, 80을 지정하고 점선을 적용하기 위해서 스트로크 패널을 클릭한 후에 대시드 라인에 체크를 하고 대시 3포인트를 입력해서 규칙적인 점선을 지정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귀 모양 하단 선분 위를 클릭합니다. 선분에 마우스 클릭해서 딜리트를 누르면 간단하게 열린 패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귀 모양에 해당되는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맨 뒤로 보내기를 합니다. 이때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Arrange, Send to Back. 빈번하게 사용하는 단축키이니 Shift, Ctrl, 왼쪽 대괄호 외워주십시오. 뒤로 보내기를 했습니다.
컨트롤 A로 왼쪽 얼굴 모양을 모두 선택하고 안내선을 참조해서 뒤집어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안내선에 리플렉트 툴을 활용해서 Alt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 클릭한 지점이 전형의 축으로 지정이 됩니다. 이때 반드시 프리뷰에 체크를 해서 상태를 미리 보시고 지정하면 편리하겠습니다. 축을 버티컬로 지정한 후에 카피를 눌러 복사합니다. 오른쪽 눈의 형태를 이동하기 위해서 Ctrl Y로 윤곽선 보기를 합니다. 선택 도구로 드래그하여 오른쪽 눈의 형태를 선택하고 왼쪽으로 이동하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방향키 이용해 주시면 편리하게 이동되겠습니다. 다시 Ctrl Y로 미리 보기로 전환을 합니다. 겹쳐있는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드래그를 통해서 선택할 땐 윤곽선 보기로 전환을 하면 되겠습니다. 삼각형을 그리기 위해서 폴리곤 툴을 선택하고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레디우스는 6, 사이드는 3을 입력해서 OK를 눌러 삼각형을 그린 후에 색상을, 지정된 색상을 설정합니다. 검정색 화살표인 셀렉션 툴을 지정하면 선택된 오브젝트에 그림과 같이 8개의 점이 찍힌 바운딩 박스가 나타납니다. 만약 바운딩 박스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뷰 메뉴에 Show 바운딩 박스를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바운딩 박스의 상단 2분의 1 지점을 선택해서 아래로 드래그하면 높이만 줄여서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도구로 Alt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나란히 복사를 합니다.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사한 후에 반복하여 복사하는 것은 Ctrl D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삼각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테이프를 더블클릭해서 유니폼 70%를 입력하고 삼각형을 축소합니다. 코의 형태를 완성하기 위해서 입과 동일한 색상을 지정한 후에 타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오브젝트를 한 번에 선택을 하고 합치기 위해서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를 클릭합니다. 좌우 대칭된 얼굴형의 중앙 오브젝트도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드된 오브젝트는 그룹이므로 그룹 셀렉션을 선택해서 드래그한 후에 유나이트를 클릭하여 합쳐줍니다. 이때 합친 오브젝트가 왼쪽에 눈 형태를 가리게 되는데요. 이때 또한 Ctrl Y를 누르고 눈썹과 눈의 형태를 드래그해서 선택한 후에 다시 Ctrl Y를 눌러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설정해 줍니다. 코의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눈이 색상으로 타원의 형태를 먼저 그려줍니다. 두 개의 타원을 겹쳐서 그리고 중심의 위치를 맞춰주려면 선택을 같이 한 후에 얼라인에 Horizontal Align Center를 클릭해 줍니다. 패스파인더에서
일단 두 개의 오브젝트를 합치기를 해줍니다. 이쪽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타원 형태를 겹치도록 그리겠습니다. 동일한 크기의 타원을 겹치라 함은 복사를 해서 배치한다는 뜻입니다. 컨트롤 눌러서 선택으로 전환하고 Alt를 동시에 누르고 드래그하여 오른쪽에 나란히 배치합니다. 이때 Shift를 동시에 눌러주면 나란하게 복사를 할수 있습니다. Shift를 눌러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하여 코의 형태를 만들어 줍니다. 0 칼라, K100을 지정하고 테두리 없음을 설정하겠습니다. 웃고 있는 입 모양을 만들 텐데요. 라인 세그먼트 툴을 이용해서 Shift를 누르면서 수직선을 그려줍니다. 면 없음, 테두리, K100, 검정을 지정하고 두께는 1포인트를 설정합니다.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입 모양에 해당되는 타원 형태를 그려서 배치합니다. 그런 다음 특정한 고정점을 선택해서 삭제하기 위해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타원의 상단 고정점을 클릭해서 선택한 후에 딜리트를 눌러 삭제합니다. 이제 몸통과 다리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사용해서 드래그를 하는데요. 이때 키보드의 화살표를 활용하게 되면 아주 둥근 형태나 점층적으로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모서리가 가장 둥근 상태를 유지하는 둥근 사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둥근 모서리 사각형을 그림과 같이 그리고 제시된 면 칼라와 선 색상을 정해줍니다. 다리의 형태를 그리기 위해서 펜 도구를 선택합니다. 겹친 부분은 주위에 합쳐질 영역입니다. 넉넉하게 겹치도록 그려줍니다. 직선 형태를 그릴 땐 Shift를 눌러서 클릭을 하게 되면 패스의 제어가 쉽습니다. 계속해서 타원의 형태를 그려서 발가락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왼쪽에 드래그해서 타원을 그리고 제시된 칼라 M20, Y30, K10 면칼라를 지정하고 테두리는 K100에 1포인트를 적용합니다. 동일한 크기의 타원을 복사하기 위해서 선택 툴로 전환을 합니다. 이때 컨트롤을 눌러주면 가장 최근에 선택한 선택 도구로 지정이 되겠는데요. 면칼라를 지정하면 선택 도구나 직접 선택 도구나 동일하게 쓸수 있습니다. Alt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복사를 한 후에 Ctrl D를 누르고 반복하여 복사를 해줍니다. 이때 복사한 후에 배치는 선택 도구로 오브젝트를 이동해서 배치해주면 되겠습니다. 발가락의 모양이 되도록 맞춰서 배치합니다. 세 개의 타원과 다리 모양 오브젝트를 드래그하여 동시에 선택하고 선택 도구일 때 Alt를 누르고 드래그하여 뒷다리 모양의 위치에 배치하겠습니다. 두 개의 다리 모양을 한꺼번에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다시 한번 Alt를 눌러 왼쪽 상단으로 드래그하여 복사한 후에 배치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뒤로, 맨 뒤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Arrange에 Send to Back을 실행하거나 Shift 컨트롤 왼쪽 대괄호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뒷다리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Shift를 눌러서 동시에 선택하고 지정된 면 칼라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C10, M50, Y70, K30을 지정하여 어둡게 배치를 하고 하단 6개의 타원을 Shift를 누르면서 한꺼번에 선택한 후에 M40, Y50, K20을 지정합니다. 몸통 모양의 둥근 사각형과 앞에 다리 모양을 동시에 선택합니다. Shift를 눌러 동시에 선택한 후에 Pathfinder의 Unite를 눌러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뒤쪽으로 간 오브젝트는 다시 선택해서 Arrange를 통해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해줍니다. 호랑이의 등 무늬를 만들기 위해서 펜툴을 사용해서 열린 패스를 그리도록 합니다. 디바이드를 하기 위한 열린 패스는 반드시 면 없음을 지정하고 테두리 색상은 이미 색상을 지정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과 충분히 겹치도록 열린 패스는 밖으로 빼줍니다. 컨트롤을 눌러서 선택 상태로 전환한 후에 Alt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D를 눌러 반복하여 복사를 해준 후에 중앙에 있는 열린 패스의 높이를 조절점의 아래쪽 중앙으로 드래그하여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열린 패스와 몸통 부분의 오브젝트를 Shift를 눌러서 한꺼번에 선택하고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로 Selection Tool로 전환이 되면 디바이드로 생성된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경이 모드로 전환을 하게 되면 해당 오브젝트의 편집만 수월하고 나머지 부분은 흐릿하게 처리가 됩니다. 3개의 분할된 오브젝트를 Shift를 누르면서 동시에 선택한 후에 보스팅 컬러를 지정해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편집이 완료가 되면 ESC를 누르거나 컨트롤 누른 채 도큐멘트의 빈 곳을 클릭해서 더블 클릭해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디바이드 과정에서 배치가 B로 바뀐 오브젝트는 다시 선택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몸통과 다리 부분을 한꺼번에 선택해서 Send to Back을 이용해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합니다. 이제 꼬리 모양을 그리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굵기가 균일한 곡선의 패스는 펜툴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글쌤 꼬리 형태대로 곡선의 패스를 그립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Weight 굵기는 10포인트를 지정하고 끝부분을 둥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캡은 라운드 캡을 설정합니다. 선의 두께를 면으로 확장해주는 오브젝트의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실행해서 면으로 확장해줍니다.
그리고 면 칼라는 C10, M50, Y70, K30. 30을 지정하고 테두리는 K100을 지정한 후에 두께는 1포인트를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쉬프트 컨트롤 왼쪽 대괄호를 눌러 맨 뒤로 보내기를 합니다. 꼬리 형태를 선택한 후에 간단하게 여러분이 면 분할을 할 때는 굳이 열렌 패스를 그리고 패스파인더 디바이드를 할 필요 없이 나이프 툴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시된 형태와 유사하게 드래그를 통해서 그림과 같이 면을 분할해 줍니다. 이때는 완전히 선택된 오브젝트를 관통하도록 드래그를 해주는 게 요령입니다. 꼬리 끝부분을 선택한 후에 면 칼라를 제시된 칼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C60, M80, Y80, K50 설정하고 안내선 가리기를 하고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하여 화면에 가득 차게 결과물을 확인한 후에 정해진 경로대로 저장을 하고 감독 PC로 전송을 하면 작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